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7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네, 금주 7월 첫 주 스타트를 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기대에 썩 미치질 못했습니다. 아, 꼭 오늘 마지막 경주도 3복승 384.800가 나왔는데요. 9번 매니히어로에 4번 바램, 3번 싱싱메리, 9-4-3 이렇게 들어왔죠. 9번, 5번, 5번, 9번 찰리스타일과 9번 매니히어로가 최저배당 같습니다. 5번, 9번이. 그거를 5번, 4번 주력에 5번, 3번 방어를 했더니 9번, 4번, 3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복승식만 해도 40배인데 3복승이 380배고 3쌍은 뭐 천몇 배가 나왔더라고요. 두 분 문자가 왔더라고요. 두 분 복조로 돌려갖고 드셨다고. 제가 천만 다행이라고 축하드린다고 두 분한테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이렇게 복조로 돌려갖고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조철독은 복조로 돌릴 생각을 안 하고 못하고 그랬죠, 마지막 거. 아무튼 금요 경마도 그렇고 토요 경마도 그렇고 이게 걸림은 전부 한구라 한구라 하는 그런 중배당 고배당짜리 아나짜리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잡아냈는데도 결과로 엮어먹질 못해가지고 연일 이틀 동안 지금 속이 쓰렸는데요. 자, 7월 4일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과천 3679입니다. 과천 3679. 부산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과천 경마가 6경주, 9경주 메인 승부고, 부산 경마는 4경주, 5경주. 자, 두 개를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월 4일 일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UCC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A형.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또 걸렸는데요. 혼전 접전입니다. 안토니오 기수의 2번 마 K블레이드가 아마도 요게 인기 1위가 갈 것 같은데, 자, 이마필은 계속 3연속 3착입니다. 마필 상대가 세면 센대로, 약하면 약한대로 3착 3번에 4착 1번. 자, 이런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그런 국산 육군의 중하위권 마필들의 편성인데, 자, 2번 마 K블레이드 또 물론 배팅권을 당연히 가져가지만 직전 경주에 조금 전개도 아쉬웠고 기승 기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마필 한 마리 놓고 이번 경주 달러박스 쌍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요. 직전 경주 뭐 제가 말은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승부 의지가 약간 좀 덜덜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발주부터 좀 늦게 나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발주가 잘 나오면 그냥 쌍대가리 그냥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적정거리 1300을 맞은 달러박스 대가리. 자, 2번 마 K블레이드가 아닌,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자, 3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육경주 가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저는 과천 경마가 세 개가 달라박스고 하나가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두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이자 메인 승부 육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는 마필들이 장추열이의 8번 TK보이, 신영철이의 9번 마 스테디 챔피언, 8번, 9번. 자, 요두 마필이 대길이 로 아마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배. 대끼리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은 육경주인데요. 4분 1400이고요. 이 8번 마 TK보이가 직전 경주 빅투아르 기수가 늦발을 하면서 외곽으로 좀 밀려돌고 아쉬운 3착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적임 기수인 장추열이로 딱 바꿔놨는데요. 자, 9번 마 스테디 챔피언 역시도 최근 3연속 입상의 2연속 대가리입니다. 자, 이번 경기 이제 4군 승군전을 맞았는데 외곽으로 좀 밀려 있는 게 조금 불안한 구석입니다. 안쪽에 1번 사만다 치타, 4번 마 레이디 켈리, 자, 이런 마필들이 빠르고 6번 마 아이언 머스키도 빠르고 선행 가기가 좀 힘들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외곽에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자, 선행 가는 마필들의 외곽으로 밀려돌면, 자, 요즘에 조금, 이제 좀 나이를 먹었는지, 신영철 기수도 빠따가 예전 같지 않죠. 9번 마 스테디 챔피언. 자, 요 8번, 9번이 최저 배당으로 형성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번 6경주에, 앞에 가는 마필, 1번 사만다, 4번 레이디, 6번 아이언 머스킷. 자, 요세 마리. 거기에 직전 경주에 취입으로 올라온 5번 마 AP 파텍의 우에다 기수. 이것도 승군전 4키로 감량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 4번, 5번, 6번. 야, 요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가 될것 같은데요. 이번 육경주 현장에서 예측권 20장. 8번, 9번 최저배당 막권을 깨러 들어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최대 승부, 메인 승부 한번 때릴 테니까요.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승부처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65까지. 자, 이제 3군으로 올라왔는데요. 3군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7경주도 역시나 인기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짭짤한 상승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 마 매니스피드죠. 이현종 기수가 면허 취소가 됐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김덕현이하고 싸워가지고 김덕현이는 6개월 정지, 이현종이는 아예 이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 번만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이현종이가 좀 놈이 좀 술사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래저래 10번만 매니스피드의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이현종 기수의 그 특유의 깨작깨작대는 말머리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경주가 10번 마 매니스피드가 펼쳤던 그런 경주인데요. 7경주. 일단은 뭐 빅투아르 기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더 파워풀한 걸음을 뽑아내겠다.
그래도 뭔가 인기 대가리 팔리는 데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 그만큼 국산 3군의 좀 약편성인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릴 10번 마 매니 스피드가 아닌 또 달라박스 쌍승시까지 노릴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걸려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과천 7경주입니다. 인기 1위 매니 스피드가 아닌 마필 안쪽에 1번 마 큐피드 미션부터 해가지고 2번 글로벌 3번 매니 챔프입니다. 이거는 매니 스피드가 아니고 매니 챔프 선행 가는 마필이죠. 자, 안쪽에 선행 가는 1번, 2번, 3번. 그다음에 취부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5번 황금의 7번 머니지프 8번 금 로열 외곽에 11번 파이팅 히어로까지. 자, 이 중에 한 놈이 달라박스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력 한 방으로 때리는 마필도 대가리짜리인 10번마 매니스피드가 아닌 아나짜리에 달러박스를 붙여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7경주 아마 짭짤한 배당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서 참고를 하시자고요. 자, 7경주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과천 9경주입니다. 1등급 1800 핸디캡 1등급의 레이팅 140까지 한 중위권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중위권 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외곽에 12번 마 흑전사 10번마 다이아로드 두 마리가 태끼리 갈것 같습니다. 그죠? 12번, 10번 아마 세 배도 안 나올 거예요. 세 배를 넘기기가 좀 힘들 그럴 경주인데요. 외곽에 12번 흑전사 10번 다이아로드입니다. 12번, 10번 최근 뭐 늦조지가 났죠. 12번 마 흑전사. 3연속 때리고 있습니다. 3연속. 거기에 10번 마 다이아로드가 자 이제 암말 최강자로 우뚝 올라섰어요. 그죠? 뚝선배까지 때려 먹으면서 몇 년간 지키고 있던 암말 최강자 실버울프. 송문길 마방은 실버울프 같은 마방이죠. 걔를 제끼고 이제는 이 10번마 다이아로드가 암말 최강자로 우뚝 섰는데 직전 경주에 모르피스까지 이길 뻔했죠. 뭐 코차 목차 차이로 널널하게 2착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2.5kg 부담이 좀 올랐고, 출주 공백이 좀 밀려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뭐, 10번 마 다이아로드,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7번 마 메디치 글로리가 출주 취소가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 요게 좀 많이 팔릴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그만큼 배당이 좀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경주인데, 자, 요번 9경주에 제가,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결론은 12번 흑전사, 10번 다이아로드. 둘 중에 한 놈을 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한 놈을 의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최근 선행형에서 이제 완전히 취평으로 바꿔놓은 2번마 문학 타이거 자 요거 직전 경주 인기 백판이었는데 슬금슬금 방구를 좀 꼈고요 자이 4번마 장산 카우보이 역시도
직전 경주 조상범위가 별로 승부의지가 없었던, 자, 취입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놈. 부담이 좀 높아서 그렇지, 일단 선행 독땡 쏘고 나갈 5번 마 가운 챔프. 직전 경주에 이것도 조상범위가 서둘러서 좀 아쉬웠던 6번 마 슈퍼삭스. 이제 7번 마 메디치 글로리는 취소가 됐고요. 자, 요 중에서 12번, 10번 대끼리 막권을 깰, 제가 볼 때는 한 10배 배당을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메디치 글로리 직전 경주에 우리가 맛있게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 자, 요번에는 꺾고 가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취소가 돼서 좀 아쉽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구경주 메인 승부. 찍어 먹기 한번 한 10배, 10배. 바람이 불어도 한 7, 8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놈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완장으로 갖다 때리고, 아마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것 같은, 오늘 마지막 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찍어 먹기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과천경마 3679 4개 경주 해봤고요.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과천경마가 얄라박스 승부가 많고, 부산경마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 2개, 얄라박스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이경주를 제가 두놈 땡땡이라고 좀 올려드리려고 그러다가, 야, 두놈 땡땡이라고 올려드렸다가 또 때리고 바치기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새끼 말이지 바람만 잡는 것 같고. 아마 현장에서는 제가 이 뭐냐 그 배당판 돌아가는 상황 보고 두놈 땡땡으로 갈수 있고, 아니면 두놈 땡땡으로 굳이 고집을 안 부려도 때리고 바치기 아마 두 방이라도 요번 경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때리고 바치기 두방 찍어 먹기 승부로 예고를 드립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방 런파이터입니다. 4번 말 런파이터. 두번 모두 조철한테 두구라를 때려줬던, 두구라 때려줬던 그런 마필이죠. 4번 마런 파이터. 직전 경기에 상대가 좀 셌습니다. 골드 파운티. 제가 대가리 놓고 쌍승식 뒤집어서 사자, 짭짤한 한방한 대여섯 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4번 마런 파이터입니다. 부산 이경주. 자, 이제 기승기수 등짝까지 런파이터 페로비치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선행 가는 놈 어떤 놈이 됐건 좀 보내놓고 직선에서 뭐 발군의 추입력이죠. 육군에서는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4번마 런파이터입니다. 대가리입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몇 놈이 좀 팔리고 있습니다. 몇 놈이 팔리고 있는데,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판타스틱 러너, 2번마 우승 멜로디. 자, 두 놈. 거기에 6번마 오버 더 힐이 직전 경주에 또 흙맞고 뒤로 밀렸던 마필이죠. 오버 더 힐. 거기에 7번마 위너스타.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요것도 꾸역꾸역 좋은 걸음을 보이고 올라왔던 취입형 마필이고 2세 마필.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크라운 킹스타가 직전 경주 선행 경합이 밀리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자, 요 9번마 크라운 킹스타까지 해서, 자, 1번, 2번, 6번, 7번, 9번. 자, 4대가리에 한 5구멍이 뚫립니다. 자, 럼파이터 놓고, 빨갱이들 싹 꺾고, 깔끔하게 단통 아니면 두 방. 많아봐야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아니면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에 삼복 삼쌍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요거는 배당 상황을 보고
방통으로 가든지 아니면 찍어먹기 두 방으로 가든지 자, 여러분들께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먹을 거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번째 승부 찍어먹기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 4경주죠. 이제 부산은 4경주하고 5경주, 4경주, 5경주 두 개가 연타 메인인데요.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에 1400 핸디캡. 1400 핸디캡. 자, 역시나 대가리, 강대가리 하나가 있고, 강대가리에 빨갱이들 싹 꽂고, 찍어먹기 짭짤한 한 방, 요것도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될것 같습니다. 8번마 석세스 마초죠. 석세스 마초. 의심하지 않는 대가리입니다. 뭐, 다리 부러지지 않으면 대가리 까고 들어올 8번마. 석세스 마초. 아직까지 잠재력의 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 부러질 때까지는 일단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이죠. 8번마 석세스 마초. 외곽에서 선행 가는 놈뭐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갈고 선행 가도 되고. 자, 8번마 석세스 마초는 대가리. 자, 4경주입니다. 자, 이 석세스를 대가리 놓고, 어떤 놈의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메인 승부냐? 자, 요거 잘 찍어 먹어야죠. 1번마 동반의 시작도 2착으로 승군하긴 했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에 2kg 감량 조인건이로 바꿔 태어났고요. 자, 2번마 페로비치 기수의 안장인 원더풀 킹이 최근 두번 모두 인기 1위, 2위, 인기마 대가리로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갈고 선행 갈수 있는 2번마 원더풀 킹. 강력한 상대 마필이고. 자, 또 하나 원더풀 시리즈죠. 6번마 원더풀 재즈입니다. 요놈은. 자, 원더풀 재즈는 선취평 마필이죠.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 이 마필도 승군전 맞아가지고 뽀식이 1kg 감량에 직전 경주 끝걸음이 죽질 않았어요. 대가리 치고 들어왔던 6번마 원더풀 재즈. 거기에 외곽에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아쉬운 3착. 상대가 좀 셌죠. 9번마 천년의 구름. 선라이트 해남 해머에 밀려가지고 아쉬운 3착. 요놈은 센부미에서 뛰었던 놈입니다. 요것도 닥터 파피아노에 붙여가지고 인기 8위짜리가 갖다 꽂았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8대가리 놓고 1번, 2번, 6번, 9번. 1번, 2번, 6번, 9번. 거기에 뭐 고배당짜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5번마 인디안 챔프도 김혜선이가 타고 있는데 혹시나 삼복승 백판짜리 하나 들어오면요. 인디안 챔프 계속 후미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어부지리 취입으로 갔다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삼복승 W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마 인디언 챔프.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번마 석세스 마초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 8경주. 자, 요거 부산 경마 1,000만 원 상한 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아, 지금 금요일 토요일 날 조철 스타일 조철의 면이 약간 쪽팔린데요. 요거 부산 4경주 찍어먹기 한 방, 야물게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자, 국산 4군에 1800 별정 삐영.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메인 승부 달라박스 경주로 심하게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네, 국산 4군에 1800 별정병. 야, 요거 배당이 좀 나오게 생겼습니다. 직전 경주에 느닷없이 선행을 쏘면서 999 배당을 터뜨렸던 8번마 금화 스토밍이죠. 이것만 보면은 또 조철이 천불이 납니다. 이 백판짜리였죠? 백판. 이 8번마 금화 스토밍. 자, 인기 8이었는데요.
이 대가리를 8번마 덩컨을 놓고 가는 바람에 8번, 3번 메인 승부였죠, 그때. 한 150배인가, 80배인가, 150배인가 하여튼 999가 나왔어요. 아, 그거를 그냥 눈 뜨고 그냥 눈탱이를 당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문제는 직전 경주처럼 시원하게 선행으로 갖다 쏘면 되는데, 자, 이 5번마 톱베스트, 이게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5번마 톱베스트. 거기에 4번마 닥터스카이 있죠. 자, 외곽에서 과연 선행 편하게 나가겠느냐. 거기에 경주거리가 또 1800으로 늘었습니다. 직전 경주 근근히 버텼는데, 1600에서 1800으로 늘었다. 거기에 그 능검시, 연습주행 때또 늦발을 했었습니다. 혹시나 출발 시에 삐끗하면은 이거 대가리 팔리고 악소리도 못하고 꺾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4번마 닥터스카이가 대길인데, 야, 이것도 이제 58km까지 올라갔어요. 58. 직전 경주 하늘울림에 붙여가지고 근근히 갖다 닥터스카이가 갖다 붙였는데, 직전 경주에 이 톱파이어하고 점베랑 팔린 거 콧싸움 하다가 점베랑 그냥 인정하자 단통 보내놨더니 요거 닥터스카이가 깼습니다. 이번 경주도 과연 직전 경주 마냥 그런 걸음을 보여주겠느냐. 이것도 경주거리가 늘었는데요. 자, 이 4번, 8번, 8번, 4번 대끼리 맞거니 영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뭐 4번, 8번 대끼리 맞건 들어오든지 말든지 너희들이나 많이 사자 사 먹어라 하면서, 자, 이번 경주 안정적인 대가리 놓고 갈수 있는 마필이 한 놈이 상대적으로 좀덜 팔립니다. 아예 백판이 아니고 좀덜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자, 손취입 전개가 용이로운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요거 부산 오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또 이것도 가야죠. 아, 오늘 일요경마는요 진짜 상한가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때려야, 그래도 금토일 하나 정도씩은 때리고 나가야 기본 나가리인데, 금요일 토요일 날 상한가 하나도 못 때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일요 경마는 무조건 상한가를 좀 세게 때려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자, 실전 배팅,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승부 경주 과천 3679, 승부 3679, 부산은 2경주, 4경주, 5경주. 메인 승부는 과천이 6경주, 9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7월 4일, 비가 오는 수중전이 될것 같은데요. 수중전 주로 상황에 따라서 깔끔한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